구경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 작품이 구조적으로 허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. 저희는 그래가지고 작곡 멘토 선생님을 안 계셨는데 그래도 박충호 선생님이 보통 다른 곳에서 멘토를 할 때 제가 몇 번을 뵀었을 때 너무나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고 작가 입장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곡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명의 멘토를 골랐을 때 한 분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박충호 선생님이 그런 걸 너무나 지금 잘 해주고 계십니다. 그게 구조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담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되게 중구난방하게 성급하게 담겼었다고 하면 그런 걸 다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예, 도와주셨습니다. 박종 선생님이 아무래도 굉장히 멘토링에도 능하신 분이 있으신 그런 작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. 일단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기보다는 좋은 질문들을 찾아주세요. 그래서 그의 그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걸로써 우리가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굉장히 창작자들을 배려해주고 창작자들의 어떤 자존심, 권리 뭐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품의 방향을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노련하신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런 데 놀랐습니다. 멘토링은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.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작가의 세계관이랑 지금 멘토를 하는 사람의 세계관이 꼭 만나는지에 대한 어려움인데 다행히 이번 큐리 작품은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 그렇게 충돌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극작 수월에 관한 문제 아마 그거는 상세한 작가님이 성품이 고우셔서 그러신지 제가 조금은 과하게 제안드렸던 부분도 많이 수용해 주셨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상세한 작가님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라 아주 작업을 많이 빠른 시간 안에 열심히 작업해 주시는 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큐리 부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모르고 있는 마리 퀴르로서의 마리의 삶으로서 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. 그 이면 안에 있는 그 마리가 그 성공 뒤에 꼭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갈등 끝에 마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발견을 했고 어떤 과학적인 성취를 했는지 또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어떤 성취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객들이 즐거움을 찾을